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이 시각까지 단 2명 발생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침내 3차 대유행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기까지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가 나왔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의 30대 확진자 A씨는 흥덕구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남편의 확진으로 지난 15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흘 뒤 발열 증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남편분 확진 받고 검사를 그 당시에 했어요. 그때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진료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어서. 연일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14일 9명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36명, 하루 평균 약 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도의회에서는 자영업자 생계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영업의 어려움보다 폐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실행하거나 계획된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종합센터 설치와 자영업자의 직업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일부 희망하는 분들을 생산적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직업 전환시키는, 그래서 직업 훈련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시키는. 또 충북형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경기도와 같은 보편적 형태가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